여기에 이거 바르면 잘 어울리겠죠? 오디션에서 떨어지셨어요. 그래도 감독님이 좋게 보셔서 마지막 3차까지 오신 건데. 대학가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이곳. 소속 대학과 학과를 등판해 새긴 학과 점퍼, 이른바 과잠인데요. 한 패션계 거장이 공연 패션쇼 무대에 이 과잠을 입고 깜짝 등장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 서대문구의 이화여대 캠퍼스에서 열린 패션쇼인데요. 도도한 모델들의 런웨이 못지않게 해당 학교의 영문 글자가 크게 쓰인 야구 점퍼를 입고 무대에 오른 이분. 나갔어요? 주총 대급 갱판 치고 바로 나갔지. 응? 이제 돈 다 떨어졌나 보구나. 이번엔 꽤 오래 버텼네. 그랬나? 난 내가 먹고 싶어서 왔는데. 특히 저 벽에 있는 조명들이 제 스타일인데요.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룩을 뽑자면 저는 수트드레스가 제일 기억에 남네요. 그러지 말고 그냥 눈 딱 감고 아버지 밑으로 다시 들어가서. 왜요? 아닌 것 같아? 많이들 살아. 빌트인의 보안도 확실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정한은행은 해커톤 때 인사했어. 끝나고 너 자는 동안에 난 심사위원으로 왔던 정한은행 담당자를 만났지. 명함 받고 연락했고 프로젝트 제안서 넣었어. 벌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때 가봐야 아는 거니까. 산신령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존재나 아니잖아요. 보는 것도 저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쪽에서 서로 컨트롤하면서 즐길 수 있는 거지. 뭐 따지고 보면 그 악담 덕에 내가 여기 있으니까 열받긴 했는데 찾진 못하고 사과는 받을게요. 됐죠? 상어가 들이대면 어떡해. 이런 거 다 남자가 하는 말이거든.
내가 할 말을 지가 다 하고 있어요, 멍청이가. 얘 진짜 짱이네. 영준이 말이야. 오전 회의 때도 졸더니 지금 또 자고 있는데? 또요? 오늘 아침에도 늦잠 자느라 임원회의 늦으실 뻔했는데? 한시도 긴장을 늦추는 법이 없는 천하의 이영준이.